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초식 공룡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겨레 기사고요. 초식 공룡이 단순한 어떤 그런 그냥 그 식물을 먹는 그런 동물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어떤 뭐랄까? 전파 식물의 어떤 번식? 거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트리케라톱스라고 아시죠? 트리케라톱스라서 뿌리, 트리가 세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뿌리 있는 그런 초식공룡인데. 볼까요, 한번? 테라케라톱스 등 중생대 초식공룡은 열매와 함께 삼킨 소철 등의 씨앗을 멀리 떨어진 곳에 배설물과 함께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초식공룡이 씨앗을 확산한 범위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러서 현생 코끼리처럼 생태계 엔지니어 구실을 했을 것이다. 야,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 현대에도 뭐 새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영장류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쵸? 씨앗을 멀리 전파하는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식물은 뭐라 그럴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한 곳에 고정된 곳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지만 동물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동물을 이용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코끼리는 큰 나무를 뿌리째 뽑는 숲의 파괴자이지만 동시에 초원이 숲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서 누나, 영양, 얼룩말 등 초식 동물의 서식지를 지키기도 한다.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나무에 축적된 칼슘과 미네랄 등의 영양 물질을 초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영양분 순환 기능도 한다. 그래서 코끼리를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진화를 하고 같이 이제 협력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코끼리가 마치 생태계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죠? 초식 공룡도 중생대 생태계에서 코끼리와 같은 일을 했을까? 근데 화석 증거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공룡의 배설물 화석과 더 직접적으로 공룡의 뱃속에서 식물의 씨앗이 종종 발견된다. 이게 여러분 씨앗 화석인가 봐요. 그죠? 그 배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초식 공룡 이사벨리 사우라의 위장 여기에 그죠? 여기에서는 소철 등 다양한 식물 씨앗이죠.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르헨티나 발견된 쥐라기 조반목 공룡 화석은 최근의 사례이다. 그래서 여기서 2017년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그 위장이라든지 배설물에서 씨앗이 함유된 것을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또 공룡의 장내 물질에는 소철의 씨앗도 들어 있었는데. 거주구의 과육과 그 밑에 단단한 껍질, 그리고 가장 안쪽의 핵과까지 세 계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공룡의 치아 형태는 소철 씨앗의 과육만 먹고, 그냥 달콤한 부분만 먹고, 그대로 삼키는 현생 코끼리의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핵과랑, 이제 껍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배설물이라는 것들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고 그다음에 땅에서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거기서 씨앗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육 밑에 단단한 껍질은 씨앗이 소화 기관을 거치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런데 소철의 과육에는 고농도의 사이카신이라는 유독성 발암 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초식 공룡은 아마도 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야.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공룡 시대 초기에는 소철과 은행나무나 같은 이제 침엽수가 많았고 후기에는 이제 속시 식물들, 현화 식물이라고도 하죠. 꽃을 피우는 식물이 늘었다. 그래서 공룡이 이들 식물을 통째로 또는 부분적으로 삼킨 뒤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떨어뜨린다면 식물의 확산에 기여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만큼 씨앗을 옮겼는가. 이거는 여러분 그거 저거잖아요. 그 화석 증거가 이렇게 그 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또 밝혀냈네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클랜드 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초식 공룡의 체중 자료로부터 이들의 이동 속도와 배설 빈도 등을 모델링해서 씨앗의 확산 거리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렸군요. 그렇죠? 크기, 이동 속도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과학저널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페리 교수는 초식공룡은 적어도 현생 대형 초식동물만큼 식물 씨앗을 멀리 퍼뜨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코끼리에 비견되는 그쵸?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공룡의 먹이식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영양가가 낮은 곳에서 공룡의 씨앗 퍼뜨리기는 생태계에서 큰 구실을 했을 것이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이 교수의 계산을 보면 거대 초식 공룡보다는 중형 공룡이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는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공룡은 식물을 뱃속에 오래 보관하지만 속도는 그 느리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트리케라톱스 같은 중형 초식 동물 8에서 10톤 정도 돼. 야, 무게가 8에서 10톤이 돼도 중형이네. 옛날엔 진짜 공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시속 24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엄청 빠르네. 그죠? 와.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 씨앗을 가장 멀리 퍼뜨리는 중생들 최고의 농부는 트리케라톱스와 그다음에 스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생긴 스테고사우루스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 중형 공룡은 평균적으로 4, 5km 거리에 씨앗을 퍼뜨리지만 드물게는 수십 킬로미터, 30km 이상까지도 퍼뜨릴 수 있다. 근데 이러한 그 초식 공룡들, 뭐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들은 코끼리랑 조금 크기와 무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씨앗을 퍼뜨리는 거리는 보통 수 킬로미터, 길게는 60km에 이른다. 거의 뭐 그 코끼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룡 시대에도 식물이 살아남고 그랬다는 것은 그런 어떤 식물이 번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진화 방향을 택했을 것이고, 그때 동물들이 또 이용하고 그랬겠죠, 식물들이.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룡이, 특히 중형 공룡이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데 큰 일조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식,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